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합니다. 서울시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주 여의도 공공자전거 대여소 30곳에 570여 개의 공용 헬멧을 배치했는데요. 착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벌써부터 분실되기 시작하면서 시민의식 실종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 3시, 여의도의 한 공공자전거 대여소입니다. 3시간 동안 이곳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시민 23명 가운데 헬멧 착용자는 단 4명뿐이었습니다. 출퇴근길 매일 2번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헬멧을 쓰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위생상의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은 이 더위가 좀 풀리고 나면은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쓰고 싶어도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대여소에 정차돼 있는 자전거 29대 중에 12대는 이미 헬멧이 사라졌습니다. 분실 관련돼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분실 이렇게 뭐 도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주의한다면. 앞서 지난 2014년 서울시보다 먼저 공용 헬멧을 배치했던 대전시에서는 시행 2달 만에 90%가 분실됐습니다. 안 써도 그만이라는 생각도 여전합니다. 법이 시행돼도 과태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찮기도 하고 뭐 헤어스타일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태료나 이런 걸 안 매기면은 뭐 의미가 있나 싶긴 싶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헬멧 착용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멧을 안 착용했을 경우에는 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자전거 이용 자체도 좀 꺼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 운영을 위해 1,500개의 헬멧을 구매했고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예산 낭비 정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